반갑습니다. 칼 만나는 TV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고기는 완도산 양식 대강 대광어입니다. 광어. 광어가 아니고. 자. 야. 봐봐. 어제 하니까 또 마침 새 물건이 들어왔더라고요. 이야, 정말 좋죠. 제가 이제 키로 한 500짜리 광어를 쓰다가 지금 뭐 완도 키로 500짜리 광어가 제 업체에 잘 안 들어와서 제주산은 있는데 제주산은 제가 살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런 대광어를 한 며칠 들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. 솔직히 뭐 저희같이 이런 가성비의 집에서 이 대광어 쓰는 거는 참 웃긴 일입니다. 이 가격이 지금 제가 들고 온 가격이 키로 24,000원입니다. 24,000원이고 뭐 저희 같은 가성비의 집에서는 좀 안 맞는 고기입니다. 너무 비싸서.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고기제의 특징이 나옵니다. 이 좋은 고기가 있으면 이 사고 싶습니다. 이 고기제의 특징이. 그리고 뭐 옷이랑 차 그런 욕심은 없는데 이 좋은 고기만 보이면 꼭 사고 싶어서 참 또 뭐 필요 없는 좋은 고기도 많이 구입해서 손해도 많이 보죠. 이 녀석을 오늘 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좋은지. 야야야. 자자자. 뭐 빵이 못 먹고 정말 뭐 나무를 할 데가 없습니다. 한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. 와, 이 너무 큰 거는 부담되고 조금 작은 걸 잡겠습니다. 이게 제가 네 마리를 겨울에 다니까 10점 거의 한 11kg 나왔거든요. 와, 이거 너무 큰데. 이거는 더 빵이 더 좋네요. 뭐 보여드리는 김에 최고 좋은 거 보여드려야 되겠죠. 이 녀석도 빵이 장난 아닙니다. 참 요런 광어를 또 이제 이야기하시죠. 숙성 안하고 당일 화로로 낸다고 또 안좋게 좀 숙성의 집에서 일식집이나 그렇게 업종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안좋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 손님 특성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지역 저희 동네는 진짜 숙성회를 제 나름대로 또 숙성을 시켜서 숙성회를 내면 아 손님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. 조금 정말 단단한 식감을 좋아하시거든요. 그게 이제 지역이나 그런 상권의 손님 입맛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광어도 크게 뭐 2-3일 숙성 안 하고 그냥 당일날 한 4시간 정도만 숙성하고 손님 상에 냅니다. 일단 피를 빼고 한번 오롯이 해보겠습니다. 이제 광어 오롯이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. 광어 오롯이 방법이 굉장히 뭐 유튜브 봐도 거의 뭐 모든 칼잡이들이 다 다른 방법으로 잡죠. 근데 이
잡는 오롯이 방법이 정석은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여러 오롯이 방법을 보면서 참고를 하시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. 뭐 저도 처음 배울 때는 뭐 이제 엥가와 이 칼집 넣는 걸 굉장히 깊게 넣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깊게 안 넣습니다. 또 얇게 넣고 또 내려올 때 이제 엥가를 자르는 또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고요.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게 이 라텍스 장갑이 맨손보다 더 힘듭니다. 이 이제 비늘을 안 친 상태에서 잡는 고기는 와 정말 미끄럽습니다. 이게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목장갑을 끼고 연습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 요런 대강어는 완포를 하다가 이 엥가와를 날려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강어는 엥가와가 생명입니다. 그래서 반포로 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반포로 위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왼쪽 맞은편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이 녀석들 이래 대강어는 탈피만 완벽하게 하면 굉장히 썰어놓으면 이쁩니다. 이 기름층이 1kg 뭐 전후 사이즈 광어보다 기름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탈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탈피를 깔끔하게 하면 굉장히 이쁘죠. 지금 이거는 제가 탈피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. 탈피를 잘하는 게 아니고 원체 그 고기에 기름이 많아서 진짜 탈피가 잘 되는 겁니다. 번들번들합니다. 고기가. 광어 같은 경우에 좀 이 오롯이랑 탈피할 때 칼도 조금 빨리
자주 닦아주시고 이 비늘만 제대로 제거하면 비늘을 안 치고 잡아도 그렇게 필렛에 비늘이 많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. 정말 좋죠. 뭐 엔가와도 지금 끝내줍니다. 자, 광어 지금 첫 손님인데 회가 너무 늦게 나와서 그냥 요 대강으로 서비스 몇 점 드려보겠습니다.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 하얀 빛이 이제 배 쪽 부분, 밑에 부분 이제 광어 배 쪽 부분 요 부분이 더 맛있게 보이더라고요.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느낌상으로 이 부분이 엔가와도 그렇고 더 좀 살도 그렇고 맛있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냥 제 기분상입니다. 아, 엔가와 두께 굉장하죠. 이렇게 했어. 뭐 몇 점을 드리더라도 또 보기 좋게 드려야 되겠죠. 살 자체가 쫀득쫀득합니다. 그래 이제 완전 숙성을 시킨 게 아니고 목단지 한 2시간 조금 지난 거거든요. 아, 또 살 좋다. 진짜 살 좋다. 기념양을 받아. 맛을 조금 내줄까? 이렇게 참 요 다이소에서 산 물고기 접시 제대로 사용합니다 요즘. 자,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국민 생선입니다. 국민 핵감이었는데 지금은 참 이 가격대가 어찌 보면 참돔 뭐 지금 저희 어항에 있는 감성돔 참돔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뭐 국민 핵감에서 지금 고급 핵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런 강은데 지금 뭐 이거 술안주로 뭐 소주 한잔 먹기에는 굉장히 깔끔한 안주죠. 그 고기로 삼겹살 뭐 이런 걸로도 소주 안주가 좋겠지만 또 요 구독자님들 오늘 밤은 이런 깔끔한 회로 또 소주 한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